안녕하세요. 저는 코코 목욕이라는 이름으로 대형견 출장 목욕을 하고 있는 송성훈이라고 합니다.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아이가 이제 목욕한 지가 오래돼서 목욕하고 전체적인 이제 위생 비용, 뽀송뽀송한 아이를 이제 만들어 주는 겁니다. 먼저 이제 아이들 목욕할 수 있는 욕조. 예, 욕조가 있고 간단하게 미용하거나 할때 사용되는 미용 작업대. 제가 미용하거나 애들 관리할 때 사용하는 장비들, 중요한 건 소독, 이제 UV 램프로 소독할 수 있는 소독기라고 보시면 돼요, 여기는. 의료 키트, 이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일 때문에 의료 키트가 있고, 물을 끌어올려야 되잖아요. 그래서 펌프가 있고, 또 아이들이 체온이 사람보다 좀 높잖아요. 그러니까 물 온도가 낮으면 또 추워할 수도 있어서 보일러가 들어가 있어서 따뜻한 물도 다 나오고, 이 아래쪽에는 그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물탱크가 있어요. 예, 5, 600리터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이름은 스키예요. 허스키 친구고 한 2살 정도 됐어요. 갑자기 이렇게 목욕을 하게 되면 사실 좀 거부가 좀 심할 수 있거든요. 교감도 가지고 서로 좀 이렇게 좀 얼굴도 익히고, 예, 보통 이렇게 산책을 좀 하는 편이죠. 뭐 공무원이란 직업도 좋지만 저는 제 일을 좀 하고 싶었거든요. 오래 할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하다가 제가 개를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거든요. 이 일을 해보자 생각을 했었죠. 아무래도 그 아이들, 이제 버려진 아이들이 이제 참 많더라고요. 어느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우연히 이렇게 가게 됐는데 살고 있는 아이들의 환경이 많이 열악하더라고요. 내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얘네들한테 주고 싶다 그런 생각에 봉사활동하는 할수 있는 곳을 찾아봤죠.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. 그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개를 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. 이 아이들을 사실 키우는 보호자님들, 견주님들은 자식같이 생각을 하거든요. 맡겨주신 이 아이들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끝까지 잘 해내야 되겠다라는 그 소명감이 좀 있어야 될것 같더라고요. 아이고, 더워. 더워. 이렇게 오늘 시원하게 목욕해줄게.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아내가 승고를 얘기를 하면서 사실 자기도 숨은 고수 아니야?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매출의 한50% 정도는 승고에서 나온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. 필요로 하는 분들을 거기서 만날 수 있다는 거.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승고를 하게 됐죠. 마케팅이나 나를 PR할 수 있는 부분들,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어려움이 많은데, 고객분들께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.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았어요. 바로바로 이제 의뢰를 해주시고, 그럼 저희는 그 필요한 견적서를 보내드리면, 거기서 바로바로 매칭이 일어나니까,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. 이제 귀 청소 하는 건데, 세정해 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귀를 청소해 주고 있는 중이죠. 아이고 싫어, 아이고 싫어, 아이고 싫어. 일단은 귀 청소를 먼저 하고, 빗질하면서 털, 죽은 털, 속털, 이제 털갈이 하는 애들 이제 빼줘야 될 털들 있잖아요. 얘처럼 이렇게 그런 털들을 이제 다 빼주는 거예요. 그런 다음에 이제 샴핑을 하죠. 그리고 샴푸하고 드라이 끝나면 발바닥 밑에 이제 털이 좀 나요, 이렇게. 대형견들은 체중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약간 뾰족한 부분이나 이렇게 돌출된 부분을 밟으면 상처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완전 밀어주진 않고 약간 남겨놔요. 배 부분이나 이제 생식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좀 깔끔하게 좀 밀어주죠. 드라이 한번더 해주고 그리고 이제 끝나는 거죠. 이렇게 털을 뽑잖아요. 털을 뽑는데 대충 뽑으면 안 되거든요. 빗질해서 빼는 게한 1시간 반? 2시간 정도 걸려요. 위생 미용하는 게 보통 한 4, 50분 걸려요. 그다음에 이제 샴푸하는데 한 3, 40분 걸리고요. 이제 드라이 하는 게또 이제 거의 1시간 반? 모량 많은 애들은 2시간까지도 걸려요. 총한 5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. 내가 아직 어려가지고 무서워해요. 뭐 높은 데를. 에치. 샴핑 하는 건데요. 주로 밖에서 이제 생활을 많이 하거든요. 마당에서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외부 기생충도
생길 수가 있고, 또 그래서 일단 샴푸를 한 2차 샴푸를 해요. 처음에는 이제 디톡스 샴푸를 쓰고, 두 번째는 이제 바이바이 샴푸라고 해서 외부 기생충 생기는 거를 억제해주는 기능성 샴푸거든요. 이제 그렇게 해서 2차 샴푸를 하고 있습니다. 코코 목욕만의 좀 차별화라고 하면 그냥 일반 물을 사용하지 않고 탄산수를 사용합니다. 여기 이제 탄산수 장비, 물과 탄산이 잘 섞일 수 있게끔 연결해준 장비가 있고, 저 파란색 통이 이제 탄산이 들어있는 통이고요. 탄산수를 사용하면 아이들의 피모나 피부에 각질이나 이런 것들, 그리고 피부에 좋지 않은 것들이 이제 많이 오염이 되어 있을 경우에 잘 떨어져 나갑니다. 일반 그냥 물을 썼을 때보다 모질도 굉장히 좋아지고요. 피부병 있는 아이들이 확실히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. 자, 보시면은 이 안에 기포 많죠. 상담할 때든지 얘가 예민한 부분이나 거부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물어봐요. 그런 부분은 조심하기도 하고, 또는 무섭게 이렇게 돌변할 때가 있어요. 처음에는 이제 얼르죠.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안 되면 나중에는 이제 서로 눈을 딱 보고 기선제압에 들어가죠. 이게 왜냐면 동물들은 서열이 있잖아요. 강아지를 어릴 때부터 좋아했고, 지금 사실 제 아내도 강아지를 원래 개를 안 좋아했어요. 지금은 이제 같이 자기도 하고 그래요. 이런 털들이 다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진 털들을 드라이하면서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. 이게 보면은 아이들 이제 피부가 보이거든요. 피부가 안 좋거나 그럴 때 보면서 안 좋은 부분들을 견주들한테, 아 여기 피부가 좀 안 좋은 것 같다 라고 이제 알려드리죠. 엉덩이 부분 얘네들이 막 깔고 앉고 앉기도 하고, 그러니까 이게 털이 비대칭으로 계속 자라거든요. 보호자님 딱 보고 너무 좋아하시면서 이렇게 안고 쓰다듬고 이렇게 막 좋아하시는, 기뻐하시는, 이렇게 달라졌어 이렇게 얘기하실 때, 그때 참 보람을 느끼죠. 좋아하시면서 좀 자존감도 많이 올라가셨다고 했는데 얘기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. 다양한 견주님 그리고 다양한 아이들을 또 만나는데 잘할 수 있을까?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. 내가 봐도 너무 좋고 견주님 왔을 때도 너무 만족해하실 때, 그때는 정말 자존감이 배 이상 올라간 느낌이 있어요. 자존감을 회복하고 또 많이 발전했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교수님의 꿈이 있다면? 네, 저희 사실 딸이 꿈이 수의사예요. 동물병원과 애견샵을 같이 해보고 싶은 거죠. 우리가 꿈꿔왔던 것도 이렇게 이루어져 왔구나, 여기까지 자라왔구나, 이런 걸 딸하고 같이 공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있습니다.